근데 제가 선생님의 사주를 보면은요, 선생님은 저희와 같은 사주라 그러세요. 무당 사주다 이러시거든요. 우리처럼 박수무당 사주다 이러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도 어느 정도 예감은 하셨다 그래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요? 선생님도 아, 내가 사주가 평범하진 않구나, 내가 좀 특이한 사주구나,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예감은 하셨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사카타 하나 눌러쓰고, 내가 108염주 목에 걸고 팔도를 유랑하셔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내가 어디에 정착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숨쉬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 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 선생님은 누군가가 옆에 있다 해도 이 사람이 나를 방치를 해야지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 뭔가 나를 구속하거나 억압을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괜히 짜증이 나야 돼요. 먹던 밥도 소화가 안 돼요. 잘 싸던 똥도 변비가 와요. 그게 선생님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그러한 사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생님네 집안에도 저희처럼 불리던 신명이 있으시네요. 집에 이씨가 누구세요? 이씨요? 성이 이가? 네. 이가 집안에 없는데요. 아니요. 외가 쪽으로 해서 할머니가 이씨라 그러세요. 아닌데. 그뭐 3대, 4대 봉양이라 그러시는데. 증구조까지요. 네. 그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왜냐면 이북 외가는 이북이고 한경북도 그 의주인데, 근데 그 저희 외할머니는 김씨시거든요. 근데 그 위가 2대, 위가 2가세요. 근데 저희처럼 불리던 분이라 그러세요. 근데 이북 주력이라 하시면 이씨가 많으세요. 이씨 김가가 많거든요, 이북에는. 제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네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이시면 네. 맞겠죠. 네. 그러한 신출이 선생님한테 내려오면서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귀신 노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아까 연극하신다고 그러셨죠? 네네. 네. 배우 얘기를 걸으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지금 신줄, 특히나 돛줄, 도사줄이 너무 많이 내려와요. 그게 조금 문제가 되실 거예요, 선생님한테. 차라리 이렇게 내려오는 신줄을 선생님이 좀 풀고 살거나 예우대우를 해드리고 살면은 조금 더 편해지실 건데, 그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세요. 근데 지금도 사람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뭔가 선생님이 지금 열려야 되는데 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네, 저도 제 얼굴 내놓고, 제 이름 내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막 화려하게 뭐, 유명해지고 잘 되고, 처음에 이런 걸 꿈꾸지만,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 길을 딱 정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그 의미 있는 작품하고 하여튼 뭐, 그런 배우들 연기를 또, 코치를 잘 봐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이름이 좀 나면서 살았는데, 16년에 제가 크게 사고가 나서 이제 발목이 많이 부러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일이 좀 끊긴 다음에 이렇게 일하던 같이 일하던 협력하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후배를 간간이 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근데 마음은 되게 또 편해지고 50 넘으면서 한 5년 전부터는 마음은 되게 편해지고 살고 있는데 너무 지금 일이 없고, 돈이 진짜 10원도 없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돈이 안 들어와도 그냥 일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이제 많이 편해졌다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놨다 뭐 이런 이제 깨닫는 것도 많이 생겼는데, 욕심을 내려놓는 게 과해가지고,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편안하고, 매일 잠자고, 잠이 그렇게 와서 밥 먹는 게 두려울 정도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나 해서 막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도 없어요, 잠이 검사가. 너무 와서, 그냥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이제, 뭐, 말씀 주시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작년에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회가 와서 이렇게 뵈러 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게 일에 대한 거?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외모가, 1년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왕창 다 빠져가지고, 뭐 이런 거 그냥 좀 약간 우울감 근데 올 연초에 우울감 너무너무 심했는데
많이 극복이 지금 된 상태이긴 합니다. 올 초에 뭐 거의 번아웃이 오실 법한 정도로 크게 우울 많이 오셨죠. 네. 보름씩 근데 누워 있고 막 그랬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 선생님이 잠이 계속 오는 이유가 신 때문이에요. 이 신명이 차게 되면은 애동제자들도 그래요. 신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잠이 무지 와요. 왜? 신의 기운은 너무 큰 기운인지라 사람이 육신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우시는 거예요, 자꾸. 꿈으로 손몽을 받든. 근데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선생님이 신이 지금 너무 찼어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이 너무 찼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심풀이를 하시던. 아니면 선생님이 모셔놓고 업으로 돌리시던. 저는 그런 방법이 선생님한테 좀 필요하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일을 못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 선생님을 자꾸만 주저앉혀요. 이 신들이 어디 도망 못 가게. 선생님도 뭐 이런 거를 뭐 아까 전에 카메라 켜기 전에 뭐 황해도 구슬 구경 가시고 뭐 하시고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뭐 저희들 축제 열면은 꼭 한 분씩 모셔서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그러한 거를 볼 때에도 괜히 남들보다 더 흥이 나실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징장구 소리에 내가 도파민이 돋으시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저는 나오는 말이 그래요. 아니요, 뭐, 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이 신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받아들이시다. 그래서 모시고 난 선생님이 무당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선생님도 이 철학이 있으시고 곤조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손님들은 막 그렇게 상대하고 뭐하고 뭐하고 아, 힘들어요. 차라리 모셔놓고 업으로 돌리고 난 선생님이 후배 양성을 위해서 더 힘을 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선생님도 뭐 그 계통에 계시면 아시잖아. 연예인분들 대다수가 신 모시고 연애활동 하시는 분들 앱은 많으시잖아요. 아, 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기도를 올리는 뭐 연극하는 사람 지방엔 그렇게 집에 뭐 불상 모시고 기도하고 뭐 그런 분은 뭐 그게 됐어요. 받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대다수가. 근데 일반인들이 불상을 모실 수는 없어요. 원부를 모시거나. 다 이제 자기가 받아놓고 그거를 업으로 돌려놓은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도 그런 조치가 조금은 필요하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선생님네 집이 왜 저는 그게 보이죠? 왜 일본 여행 가보셨죠? 네, 일본 뭐 공연도 자주 가죠. 일본을 가게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선조를 모셔놨잖아요. 네. 저는 선생님네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라 그래요. 아닌데 묘를 다 쓰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선조도 그렇게 모셔놓은 것처럼 대대손손 선조를 위해서 빌던 집안. 집에서? 네. 근데 그런 집안이 그 공줄이 지금 이어지질 못하다 보니 더 조상과 신들이 선생님한테 신바람을 자꾸만 내리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많은 형제자매 중에 그 많은 친척 중에 왜 하필 나지? 근데 사람마다 타고나는 사주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날 알아줄 법한 자손한테 다리를 뻗치는 게 조상과 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타겟이 선생님이 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큰 집에서 하던 이제 제사가 끊어진 지 좀 됐고 왜냐면 이제 다 80대 넘어가서 근데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 별거가 거의 30년째라 그러다가 제가 2016년에 다리 크게 이렇게 끊어진 다음에 뭐 약간 이렇게 재수로서 할아버지 산소를 이제 혼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저도 혼자니까 제사를 지낼 그거는 지킬 엄두를 못 내서 그냥 그 날 설날 추석날 그리고 그냥 때때로 마음 갈 때 이렇게 포랑 술이랑 몇 가지 음식해서 할아버지 산소를 직접 가고. 또 할머니는 또 모시는 자식들이 따로 있어요. 할머니 재가를 해가지고 청주에 거기는 그쪽 삼촌들이 다닐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외가는 그냥 삼촌 이모가 이렇게 낙골당 거기 또 효도하니까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신경 안 쓰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근데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시 저는 이제 우리가 끊겼으니까 알 수 없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는 아버지도 일본에서 저희 부모 세대가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근데 해방되면서 들어왔는데 그전 조상은 증평. 아닌데 우리 증조할아버지 산도 증평에 있는데. 네.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때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방직 공장 다녀가지고 그래서 해방돼서 5살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그러게 일본식 가정집도 보였구나. 그런 식으로 대대손손 모셔야 되는 집인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 더 노발대발이 나시고요. 저는 선생님이 또 웃긴 게 제가 황해도 이북구슬 해요. 그래서 네 여기 읽어 예 네. 황해도 제가 만신이시라고 15년 차 이제 황해도 만신인데 나는 선생님이 황해도 그 시구로 황해도 시구로 나는 선생님이 신을 좀 모셔서 그거를 업으로 돌려서 나 선생님이 예우대우를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안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더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전혀 저는 사실 올 초에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제가 너무 잠이 오고 막 이러니까 네? 당뇨인가? 맞아. 그러다가 내가 뭐 쉬었나? 한번 그 가위에 한번 눌린 쓰개 갖고 와 하면서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쉬어가지고 애들이 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을 근데 그게 정도로. 허튼 씨는 아니에요. 자꾸만. 그러면 그 말씀은 만약에 그냥 한번 달래드린다는 건 그냥 어떤 보통 우리가 이런 다큐에서 보듯이 조상을 위하는 그런 아니요. 선생님이 내림굿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내림굿을 받으셔서 이거를 모셔놓고 선생님이 업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생업으로. 그 방법이 제일일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제가 이렇게 좀 신가물이 세신 분들은 제가 대신 모시기도 해요. 근데 그걸로 양이 안 차요, 이분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옥수 발언하고 뭐하고 하시면서 내 업은 업대로 하시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일상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네.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당은 열지 않지만 하여튼 그죠. 제자의 대신 태도로 조그마한 살아라. 제단은 있어야죠. 상상도 못한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또 비용도 많이 그죠.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 내림굿만큼 그렇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손님들 중에도 이제 연예계에 계신 분들, 뭐 대기업 총수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도 너무 강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집에 서재에 그렇게 모시고 계신 분들 애번 많으세요, 제 손님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더 편하다 그러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도 바치는 분께서 살펴주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다고 그러세요. 대략 어느 정도? 그건 나중에 제가 카메라 끄고 아,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저야 뭐 여기 비용이 다써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그러한 방안을 좀 찾으시는 게좀 제일 맞다고 봐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촬영에 집중을 하세요. 촬영되는 거 네.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 뭘? 얼굴 나와요. 괜히 카메라 가까이 아, 들이대면. 뭘더 여쭤보고 막 이런 게 의미가 제가 없네요, 지금. 잠시만요.